각종 개발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 말고도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자, 이곳은 고향 창릉 신도시 예정지입니다. 보이는 점들이 신도시 발표가 되기 전 매매된 땅들인데요. 만약에 사전에 개발 정보를 입수했다면 당연히 이런 개발지구 안에 땅을 샀을 것 같은데 보이는 빨간 점들처럼 이렇게 경계 지역에 있는 땅을 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매매자들은 왜 안쪽이 아닌 바깥쪽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취재해봤습니다. 광명 시흥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땅을 팔라고 적극 권했던 부동산 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락은 오셔 갖고. 연락은 많이 왔어요. 어? 강사장이 매일 전화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 사이에 강사장이라 불린 이 사람은 실은 LH 간부였습니다. 강 씨가 광명시흥 신도시에 산 토지는 확인된 곳만 6필지. 그는 LH 직원 지인들과 함께 64억 원 규모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강 씨가 LH 직원 5명과 함께 매입한 광명시 과림동의 땅. 주민들은 지난달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는데요. 네, 잡풀먹스 뭐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갑자기 막 공사 시작하더라고. 9명 왔으면 처음에 9명, 10명 이렇게 왔었는데 인구들이 많아요. 모든 상황은 바로 옆 공장에 설치돼 있던 CCTV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신도시 발표가 나고 3일 후인 지난달 27일 아침 7시 반 밭에 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10명의 인부들. 이들은 프로급 솜씨로 비닐을 치고 묘목을 심은 뒤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27일이 저게 하루 만에 했고 그 2월 마지막 주에 아마 차가 와서 흙을 덮었을 거예요. 저게 원래는 바닥에 흙이 아니에요. 저 시멘트 같은 거예요. 봉구리 같은 거. 그냥 그걸 그냥 침으로 심으면 그걸 다 까고 흙을 덮어야 되는데 저거 시멘트 위에다 그냥 흙을 덮은 거예요. 강 씨의 땅에는 묘목 2천 그루가 빽빽이 심어졌습니다. 이식 비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서라는데요.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희귀 수종을 심은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흔하지 않는 나무들은 가격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잘. 몇 배가 튀겨지니까 내가 비용 좀 들이더라도 보상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토지 보상의 달인인 강 씨가 보상과는 무관한 개발지구 밖에 산 땅들이 있습니다. 시흥시 매화동 밭도 그중 하나. 신도시 발표 직전인 1월에 매입했습니다. 4명이 지분을 쪼개 16억 원에 샀는데 강 씨는 자기 자본 없이 대출로 대금을 냈습니다. 그가 인접지 땅을 매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신도시 안에 걸 사면 사놓고 아파트 특별공급이니 뭐 이런 거 받을 때까지 가려면 신도시가 끝날 때까지 가야 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8년, 9년 가야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지정 전에 그 인근에 땅을 사놓으면 지정해버리면 이 땅이 바로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면 한 3년 이내에 팔고 나올 수 있고 지정 전과 후의 가격이 계단식으로 확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불과 두 달 전 3.3제곱미터당 200만 원을 주고 산 강 씨의 밭은 신도시 발표 후 어떻게 됐을까? 자산 거예요. 여기 이런데 네. 350씩 달라 그래요. 계속 올라지지도 않고 없어요. 지금 더 진대도 안 팔았는데. 강 씨의 땅은 두 달 새 12억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된 대구 연호지구. 최근 주민들에게 지급될 보상비가 책정됐다는데요. 개발지구 보상비와 인접지 시세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밑에 이제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최고 많이 받았는 게 대지가 한 천 몇백만 원 받았어요. 여기는 안 들어갔는지 여기는 그래 개발 이익으로 벌써 지금 여기 아무 공사도 안 했는데 여기가 지금 2천 그린벨트 땅이 2,500만 원 줬거든.
공시가 38만 원인 개발지구 땅은 평당 240만 원의 보상금이 책정된 반면 공시가가 더 낮은 인접지 시세는 평당 499만 원,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연원지역 말고 요 외곽 있잖아요. 요 외곽지. 이런 데 땅을 갖다가 2018년, 17년도 이 무렵에 이 땅을 요 가세지역, 이 지역에 땅을 사는 이런 사람들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땅들 정보를 어떻게 해서 누가 이런 땅들을 그 무렵에 샀느냐. 그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실투기꾼들이.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을 1차로 조사한 결과 20명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정부 조사에서는 개발지구가 아닌 인접지 조사가 빠져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한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은 자신의 땅이 개발지구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외부에는 참여거래를 하지 않아도 굳이 지금 당장은 걸리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선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저 같으면 외부를 사겠어요. 1번지에서 100번지 딱 묶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아파트를 짓습니다 이러잖아? 네. 그러면 나는 건물 뭐 건너서 101번지나 102번지에다 사지. 상가 지으면 되니까. 도시가 들어오잖아. 네. 인구가 몇십만 명이 들어올 거 아니야. 네네. 고수는 밖에다 사지 안에다 안 사요. 큰 놈들은 라운드에서 놀고 있다니까. 고위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이는 단지 신도시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세종시에 있는 한 산인데요. 보기엔 평범한 야산입니다. 이 산 중턱엔 약 30만 제곱미터, 9만 평 크기의 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 필지의 땅엔 주인이 무려 770여 명에 달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 산 157. 땅 주인만 770여 명인 산입니다. 맹지에다 물도 전기도 끌어올 수 없는 곳. 헌데 이상하게 땅을 보러 오는 이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 아 여기 맹지 땅을 이거 뭐라 살라고 하냐고. 아 괜찮다 괜찮다. 아 이 맹지 땅 그 비행기 타고 다녀야지는데 그걸 왜 사느냐고 땅을 괜찮다는 걸 뭐 그걸 어떻게 얘기해 내가. 근데 많이 왔다 갔다. 아, 그럼 많이 왔다 갔지. 왔다 가고 네. 또 인텔 그냥 안 오고도 사고 왔는데. 재작년인가? 말도 못해. 누가 왔는데 청원서 왔다 하면서 네. 번지수를 하게 되는데 저 중간에 있더라고. 뭐 산이야? 네. 여기 산? 저 산 중간에 있더라고. 세종시는 지난 4년간 땅값 상승률 전국 1위입니다. 여기 산도 팔렸어요. 아. 이게 한 5년 정도부터 그랬을 거예요. 오는 사람들도 저 사람 누군지는 모르고 가끔 가다 말입니다. 차가 우리 집에 새 한번 돌아가지고 닦고 있나가요. 아, 아무 연거도 없이 뭐가를 들어와서 이것을 빠꾸리다가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다 외집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자기 땅에 사가지고 이러니 어떤가 보고 가는 거 여기서 얼마나 올라요. 인사라도 보고 해야 되는데. 10년 전 300여 건이었던 거래량은 2017년 2700여 건으로 늘었고 1년 만에 506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분을 쪼개 땅 주인이 20명 이상인 산도 381필지에 이릅니다. 서울 강남에서 울릉도 심지어 외국인까지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공유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접한 와촌리에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형태가 똑같은 집들이 연달아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까만 지붕에 하얀 집들이 쌍둥이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와촌리엔 이런 집들만 30여 채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계세요. 문을 두드려봐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다른 집도 대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적만이 흐릅니다.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평소에 근데 사람들 다 살고 있긴 한 집들인가요? 덕급제 집은 사는 거 같아요. 그 외에는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그 외에는 뭐 주말 같은 때 와서 고기도 더 먹고 뭐 여기 조금 또 과신가 먹고 다 짓고 우리 여기서 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예, 살았다고 해서 굳이 여기 축사도 있고 냄새나는데 네. 왜 굳이 여기다 짓느냐. 700여 미터 떨어진 곳. 이곳에도 역시 같은 형태의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밭엔 복숭아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들이 분양권을 노리고 들어온 투기꾼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저기 5천 들어간대요. 저 한 채 짓는데 한 4천이나 4천이백 열심다고 해도 저보고도 지라고 제이까지라고. 아 이거 지어 딱히 나온다고. 솔직히 말해서 저기 와서 살라고 온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딱지 하나만 당첨이 돼도 2억서부터 한 4억까지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얘기들을 하니까. LH와 세종시가 추진하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2018년 8월 연서면 와촌리 일대 270만 제곱미터가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 2027년까지 스마트 산업과 연계한 거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이 집들은 산단지정 6, 7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일명 벌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주택. 패널을 조립해 만드는 방식이라 길면 보름, 짧게는 2, 3일이면 뚝딱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택지 개발 예정지구에선 이런 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딱지로 불리는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위주로 하신다면 농업보다는 주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상 나오는 금액이. 주택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택 보상가가 업이 되기 때문에 쉽게 따져서 주택을 짓는데 1억이 들었어요. 공시지가 딱 되니까 2억 3천에서 2억 5천 나오더라고요. 최소한 3년에서 5년 지난 다음에는 투자한 금액의 3배 정도는 받고 무난하게 팔 수 있을 거예요. 이곳 주민으로 보이는 남자가 취재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애기가 아토피가 심해요, 둘 다. 그래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병원 갔더니 다 새 아파트잖아요, 세종시.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참 아토피가 더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냥 저 집을 산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LH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얘기죠? 뭐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들하고 교착해서 했다는 증거 있어요? 없죠?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지금 다. 하지만 여기서도 LH 직원들이 활용한 지분 쪼개기 수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단 지정 7개월 전에 5명이 돈을 모아 밭을 사고 그 위에 5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종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 보상이 아니었으면 집을 그렇게 잘라서 지어놔봤자 살 사람도 없고 보통은 건축비나 허가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회수할 수 없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100% 이제 현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냥 묻지 따지도 않고 막 짓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업자도 저런 집을 왜 짓지 그러는데 유령 도시지. 말 그대로 영화 세트장 촬영소를 생각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걸 보상해 주는 사람들은 그걸 따지질 않아. 아파트 3,800세대와 산업,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연호동 일대가 신도심으로 조성됩니다.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된 대구 연호마을. 주민 70여 명이 살던 조용한 마을이 3, 4년 전부터 소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전혀 없던 빌라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동네는 공사판을 방불케 했습니다. 빌라를 말부터 짓기 시작했죠. 들어가면 이제 막 5주 순서로 가는데 막 밤에 새벽에도 건물 짓고 하더라고요. 속된 말은 뭐 그 콘크리트 몽골이 신다 그러는 거죠. 콘크리트를 밤에 치는 게 처음 봤다. 뭔가에 쫓기듯이 지었다는 빌라들. 급하게 공사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수년째 비어있던 폐가에도 외지인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건강 보험까지 1년 또 안 되는 그 전 시간에 엄청난 다른 사람들이 원주민 한꺼번에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거의 뭐 40년, 50년 가까이 개발이 한 번도 안 됐는데 아, 동네가 발전하는 것 같다. 내 사람들이 좋아라 했단 말이에요. 연호지구 지정 공랑 공고가 있었던 2018년 5월 무렵 주민수는 두 배로 늘어 150세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만 지어놨을 뿐 빌라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공남 공고일 전부터 거주한 사람에겐 상가 겸용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조성 원가의 7, 80% 수준으로 분양해 줍니다. 1층은 뭐냐면 전기신고밖에 있고요. 전기세 물세만 있으면 거주 했는 걸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전기세 물세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참 몰랐어요. 아니, 어느 순간 사람은 없는데 며칠은 불이 탔더라. 너무 상해. 그게 타임을 이용하더라고요.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에 인접한 요지. 입주권을 따내면 대박에 가까운 개발 이익이 예상됩니다. LH 대구 경북 지역 본부 직원도 연호지구를 주목했습니다. 빌라가 상당 3천만 원 정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대구의 강남이라 사는 건뭐 수성구 본부동에 제일 비싼 아파트도 근데 대략 3천만 원. 3천 2천만 원 정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강남 3천만 원이면 이제 누가 빌라를 삽니까? 아파트 사지. 연호마을과 함께 개발지구에 포함된 이천동.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아내는 2016년 3월 이천동에 땅을 샀습니다. 그 최초 계획이 막 돌기 시작한 거 한 2, 3년 그리고 2016년도 막 이때부터 법원 검찰청 들어온다고 막 욕하고 있었는데라. 김 구청장의 아내가 이 땅을 구입한 이후 이 일대가 개발지구로 지정됩니다. 땅 면적은 420제곱미터. 주택 용지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인 400제곱미터를 간 넘긴 크기입니다. 보통 보면 400제곱미터 이상에 수용되는 지구에 여기 양도인 택지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성구청장 와이프가 샀는 땅 127평이 네.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420제곱미터. 이거는 그 여기 양도인 택지의 관련법에 대해서 알고 샀는데 땅을 LH에 넘기면서 김 구청장의 아내는 4년 8개월 만에 1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습니다. 김대권 구청장은 아내가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 땅을 산 것뿐이라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광명시의 6급 공무원이 광명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세종시 공무원 가족 공기업 직원들로부터 시작된 땅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했던 한 간부급 공무원이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제 앞서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근절해야죠. 뭐 취지에는 궁금하죠. 21대 국회의원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은 76명.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입니다. 강 의원은 지역구인 창원 성산구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0억 2천만 원 상당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수원과 임야 등 총 면적은 3만 7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최근 창원시 도심공원 사업에 과수원이 수용되면서 보상 절차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강기훈 국회의원님의 그 보상지에 감나무가 2배 이상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감나무 한 그루는 보통 15년 이상 된 것은 열매를 잘 맺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의 이런 제가 조언을 들어보니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감나무 450그루에 대한 보상액이 지급됐는데 최 의원이 실제로 세어봤을 때 그와 달랐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근 30만 원이라면 7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와서 세어보니 221그루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29그루가 더 나간 것이고 과수원 나무들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주장. 취재진도 직접 살펴봤지만 이미 감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이 공간에 두 배 가까이 심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보상액 산정을 위한 지작물 조사는 창원시청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했습니다. 네, 수량이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작년지를 5~6월달에 이 보상 자체를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용역 계약을 해서 민간이 이제 용역팀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한 거지요. 일단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들 네. 이제 뭐 얘기를 들었고 네. 그 부분도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담당한 업체는 다년간 전국의 택지개발지구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회사였습니다. 일단 전화가 왔었다는 얘기는 전해 드렸어요. 네. 일단 제가 전화 한 번 더 왔었다고 네네. 전해 드릴게요. 연락 네. 한 곳이라고요. 아, 본인하고요. 네. 연락이 안 됐던 업체의 입장은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입회인들이 알려준 수량 신뢰하여 조사서에 기재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장엔 강기윤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위력을 보여준 건지는 뭐 그렇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아, 그분은 그렇다 국회의원으로 그렇다고 이야기 했다. 감사 결과 강기윤 의원에겐 총 6천만 원의 보상금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 의원 측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보상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강 의원은 이 땅을 처분할 때 본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됐을 때 보상금의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 이 법의 취지대로라면 강 의원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양도세의 이 발의도 역시 공직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득을 보는 건을 대표 발의하시는 게 물론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니 토지 보상 수용에 억울해하는 분이 많아서 대표 발의하셨다고 하지만 본인 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그 인근의 땅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매입 시기는 2015년 8월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위치는 대장 신도시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로 2km가량 떨어져 있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개발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서 의원은 경기도 의원 시절인 2015년 8월 부천시 고강동에 877제곱미터의 땅을 샀습니다. 개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치라 했지만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그뭐 저 한 5년 전에는 어디 뭐 지하철이 생긴다 말 있었어요. 지하철 때문에는 좀 나아지거든요. 홍대까지 요즘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니까 시간도 다 좋대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찾아서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죠. 뉴스 나왔잖아요. 그쪽에 서영석이 땅 갖고 있다고. 근데 뭐 그 땅 못 쓰는 땅이라고. 근데 거기 주장을 하시네. 원래는 그 사람들 살 때 다 못 썼어요 옛날에. 네. 정치인들 살 때 다 못 쓰던 땅이. 그러면은 저 땅 지금 보기에는 못 쓴다라고 보여도 어쨌든 그렇죠. 개발될 거라는. 그러니까 사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못 살잖아요. 원흥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뚫히면 여기도 뭐 서울을 못 살죠. 서 의원이 땅을 사고 1년 뒤 부천과 서울 서부를 잇는 광역철도 사업 시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서 의원 소유의 땅은 새로 생기는 철도 노선 인근에 있습니다.
원정 홍대 입구 지하철도 이렇게 그 사업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제 선정을 해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천 대장지구까지 철도를 연장하겠다는 것이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서부광역철도의 빠른 착공과 부천 대장지구까지 광역철도를 연장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회에 입성한 그는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 사업 조기 추진에 힘을 모았습니다. 저 PD수첩 주철영 PD라고 합니다. 네. 예,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했는데 네네네. 발론까지 이걸 방송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하고 계세요. 서 의원은 당내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고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해왔습니다. 공직자라면 국민이 기대하는 걸 보면 이상하게 토지거래가 많아지네. 투기붐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네. 그러면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여기 이상한 토지거래가 많고 투기붐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특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정상이겠죠.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럼 나도 가서 돈 벌어야지 그러고 가서 자기들도 이제 여기저기서 돈 모으고 뭐 공직자까지 뛰어들었고 또 이렇게 광범위한 어떤 농지 거래가 주변에서 일어났고 하는 거 보면 아 우리 사회가 이제 투기에 대한 어떤 윤리 의식이 상당히 떨어졌구나. 저는 더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아 저거 봐라. LH 직원들도 저렇게 가진 돈 다 털어서 대출 받아서 땅 사는 거 봐라.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냐.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일반 국민들이 오히려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보 알았으면 나도 했을 텐데 누가 그런 얘기 해보세요? 이거 좋은 땅 나왔는데 이거 내가 뭐 이렇게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만약에 투자를 권유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민 안 되겠어요? 땅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누군간 투기로 쌓은 부를 노력의 대가라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냥 부동산을 사는 거 땅을 사나야 내가 뽑는 힘이 안 돼. 언제부터 이 땅의 투기가 욕망 대신 희망이란 이름으로 자라게 된 걸까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부동산 투기로 손쉽게 돈을 모으고 불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오히려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경계해야 할 공직자들이 남들 몰래 또 누구보다 먼저 이 투기판에 뛰어들고 있다는 건 법과 제도에 그만큼 빈틈이 크다는 뜻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등 그동안 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관련 법안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LH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법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집값도 투기도 잡지 못한 정부가 이번 사태만큼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길 바랍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와 학교를 다녔거나 군부대에서 함께 복무를 했던 분들, 학교와 직장 등에서 차별을 당한 트랜스젠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